오늘 정중거래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4.83포인트 오른 3,182.35.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외인이 팔고 있네요. 외인이 1,235억 원.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외인이 팔고 있습니다. 1.73포인트 오른 1,027.44.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자본소득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출렁였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해서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네요.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도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고 강보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매도 상위 증권사를 보면 키움, 미래에셋은 뭐 얘네는 맨날 사고 팔고 하니까 NH 투자, 신한 투자, 삼성이 지금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 매수 상위에 지금 신한 투자가 와 있는데 이 신한 투자는 또 이렇게 사갖고서 언제 또 패대기 칠지 몰라서 참 걱정입니다. 차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죠? 주봉도 지금 뭐 주봉 하단에 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서 하단. 전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주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할 매수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또 오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회사는 오늘 월급날이네요. 25일이 원래 월급날인데 일요일이라서 오늘 나왔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